네, 여러분 드디어 2024 스테이지 버전의 Fancy가 공개됐습니다. 녹음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사라질까? 더 이어서 들으시려면 여기서 들어주세요. 여기. Here. K-pop. Station my first. K-pop. Crush. 지금부터 들려줄게. 이곳은 출입이 허가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티원이라는 걸 귀여운 사진으로 인증하세요. 기사. 아, 어떡해. 안 돼, 이 정도. 어? 더 귀엽게. 귀여움이 부족합니다. 다시 도전해주세요. 너무해. 오 마이 갓. 입장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해. 안녕하세요. 어, 이 막대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입장해 주세요. 오, 예. 한껏 귀여워 볼게요. 어, 네. 어, 귀여움이 부족합니다. 다시 도전해 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아, 크게. 더해, 더해. 부족합니다. 귀여웠어요. 입장해 주세요. 메롱빵. 아, 귀여워. 입장해 주세요. 언니 얼굴 자모색이랑 똑같지? 가만히 있어도 열릴걸? 아, 귀여움이 부족합니다. 다시 도전해주세요. 어, 진짜 올려줘요. 올려줘. 올려줘. 입장해주세요. 문 올려줘. 어,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딱 기대된다. 문 열어주세요. 짱구다. 저 안 들어가도 돼요? 입장해주세요. 스테이시만의 걸라이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 스테이시의 팬시 발매를 축하드리며 음악 이야기로 재밌는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맞아. 이 쿠션이 포인트야 오늘. 머리빵. 아, 네, 여러분 드디어 2019년 원곡에 이어서 2024 스테이시 버전의 팬시가 공개됐습니다. 와! 2019, 그 시절 스테이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 와. 딱 19살 때인데 우리는? 저는 하이업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많이 바빴죠? 저는 완전 첫 연습생 생활을 하이업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2019년 3월이었어요. 아. 딱 되게 그때 진짜 저도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게 3월 2일에 이제 학교가 시작을 하잖아요, 3학년 때. 근데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 서울에서 연습생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바쁘었는데 근데 되게 뭔가 연습생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두근두근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인생의 두근두근 포인트. 내 기분으로는 뭔가 너가 2019년보다 더 전에 들어왔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쵸. 근데 제가 6개월밖에 안 일찍 있었어요. 오. 이사 언니랑 수민 언니 말고는 다 19년도에 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맞아. 우리 되게 19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도 새로웠어. 갑자기 우르르르 들어와서 어 진짜 이제 데뷔하려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 회사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맞아, 완전 바뀌었어요. 이런 느낌이 엄청 강했어. 하이업도 같이 성장한 그런 19년도였어. 맞아. 많은 일이 있었어. 테이블 위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어? 테이블 위 카드? 없는데. 아, 저기 있다. 뒤에도 뭐가 많네. 오! 스포티파이. 공일 카드가 있어. 뭐지? 썬파이. 열어볼게요. 네. 짠. 파티의 꽃? 파티의 꽃 토크마블. 주사위를 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과연 최종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해 선물을 차지하게 될 멤버는 누구일까요? 어? 재밌겠다. 나 이런 거. 선물이 뭘까? 친구야 발송되면 이거 아무도 못 말리는데. 유나 믿는다. 얄라 쇽! 고고고빡띵! 대박이야. 예스. 하나, 둘, 셋, 넷! 우와, 좋아. 어? 케이팝의
가장 큰 매력은? 아~ 엄청 많지. 일단 뭐 춤이든 노래든 뭔가 쉽게 따라 부르고 따라 출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장르가 다양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락 장르도 있고 해서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케이팝. 근데 저는 뭔가 장르가 많은데 요새는 그 장르가 서로 믹스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계나 제한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만큼 섞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1, 좋지, 좋지. 1, 너랑 1. 1초라도 안 보이면 1초라도 1날 오는데.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아. 좋아. 좋다. 아, 떨려. 어떡해. 아니, 몸도 안 풀었는데? 에이, 너무 쉽다. 아, 이게 긴장됐긴 했는데 노래 트니까 또 나오네요. 그렇네요. 1 나와라, 1. 우리 4. 5 나와라, 5. 4, 5. 1 나. 아, 소리다. 감사합니다. 케이팝에 빠지게 된 계기는? 오. 뭔가 어렸을 때부터 친언니랑 이렇게 파트를 나누면서 춤추고 놀았었거든요. 노래 부르고 멋있다. 맨날 음악방송 틀어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발라드 같은 척도 해보고 그때부터 뭔가 이게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빠진 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봤어.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홍보를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되면서 나도 애들이랑 학교에서 춤추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서는 이제 피아노 의자 같은 데서 이제 티아라 선배님 너 때문에 미쳐를 막 계속 막 잡으면서 하고. 아, 맞아. 남다른 끼였네. 그리고 수학학원 가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숙제 검사와 동시에 선생님께 춤 외워왔는데 제가 가방만 봐주세요 했던 남아서 춤추고 왔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귀엽다. 난 문제 못 풀어서 항상 남았는데. 나도. 언니 여기 의자 있어요. 언니가 해본다. 6 나와주세요. 1 나와라. 1 나와라. 1. 아! 아! 스테이시의 팬시 5초간 홍보하기. 오. 5초 너무 짧은데? 그러니까. 5초 너무 짧아요. 네. 오! 아, 여러분, 스테이시 팬시는 말이죠. 보여줘, 키친에 보여줘. 여기서 들으세요. 여기서 들으세요. 여기서 들으세요. 여기서 들으세요. 여기서 들으세요. 자, 1. 들려볼게요. 아쉽게 사진 없어. 없네. 오, 야, 딱 2면은 딱. 아, 내가 생각하는 숨겨진 팬시 킬링 파트? 숨겨져 있는 건 없는데. 그냥 뭐 킬링 파트. 사실 이거를 아까 5초 홍보한다고 했을 때, 아, 여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 너에게로 갈래? Fancy you? 아니요, Fancy you? 이 제스처가 아주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저는 숨겨져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Fancy 이제 제가 살려볼까요? 네. 똥손 나가신다. 야! 야, 너네 팀이야. 스테이시 최강 똥손. 이사! 4! 좋은데? K-POP에 빠지게 한 곡으로 팬시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나는 이 팬시 뮤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엄청 중독성도 있는데 좀 세련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도 도전해보고 싶다.
맞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희 연습생 때 이 곡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곡이 피디님께서 쓰셨잖아. 그래서 아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 생각했었어. 그래서 언제 한 번쯤 우리가 이 곡을 커버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이거 티저 나왔을 때도 완전 생각이 나는데 빰! 빰빠바바바바 빰빠밤 에서 끝났어. 아~ 그래서 아, 나는 트와이스 선배님 항상 팬이기 때문에 매번 티저를 챙겨봤는데 아 이거 노래 좋을 것 같다 이게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 노래를 다 땄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그분 그 작곡가 분이 계신 회사를 가게 된 거지. 그분? 아니야 이분 이분 이분? 네 여기 여기 그렇습니다. 야, 1 나오기만 해봐. 주사위 TMI 하나만 해도 돼요? 이거 괜찮은가? 이 주사위는 이 양쪽 합이 7이다요. 이게 무조건 이 합이 무조건 7이야. 내가 1 아, 미치겠다 진짜. 왜 이 말을 하냐면 6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1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 오늘 이렇게 간다! 5 4 4 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아까 하나 썼는데 TMI? TMI는? TMI! 빠밤! 오랜만에 복숭아 아이스티를 마셨다. 요즘 복숭아 아이스티를 자주 안 먹다가 거의 일주일 만에 먹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주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오랜만, 진짜 오랜만. 승아. 승아. 내가 너 많이 좋아한다. 저는 TMI, 뭐 오늘도 여전히 귀엽다? 아 진짜 아, 여기 장난이고 토끼핀 꽂았어요. 와, 와. 핑크색 렌즈도 꼈어요. 오. 완전 인간 토끼. 붉은 토끼 같아. 고마워요. 빠람빰빠람 삼. 오, 스테이시가 커버하는 펜스의 매력 포인트는? 이게 약간 R&B 장르다 보니까 완전 확 다른 느낌이라서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스테이시의 보컬 스타일 개성이 너무 잘 드러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아마 자꾸자꾸 듣고 싶은 중독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퍼포먼스도 이번에 저희가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R&B에 춤을 추는 건 보여드린 건 되게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딸린다. 저희 스테이시가 그동안 뭔가 노래에서 하던 말들이 약간 당당하게 말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나 좀 수줍어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이런 느낌이라서 저 되게 좋아요. 이런 느낌 맞아. 하면서도 내가 다 설레요. 이런 느낌.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울려 울려 윤승 저희 얍. 일단 스테이시만의 팬시 원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청 힘을 빼서 불러라고 하셨거든요. 좀 힘을 실어서도 연습해가고 했는데 아니 더 빼 더 더 이게 딱 침대에서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진짜 가성을 제일 많이 쓴 곡일걸요? 맞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하게 부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디지? 제일 연한 게? 저 제 파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이사 언니 브릿지 파트. 아~ 아~ 기처럼 훅 사라질까 늘 가득히 담아 내 두 눈에 담아 거기 그 파트요? 기처럼 훅 사라질까 늘 가득히 담아 내 두 눈에 담아. 저도 하나 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연하게 불렀던 파트 하나 있어요. 2절? 스윔 스윔 저 녹음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스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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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바다에 잠수함이 돼 rainy birthday 달콤해 너와 나의 fantasy 승인군이야. 와우. 이거 선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망고도 있고 진짜. 2024 팬시를 축하하기 위한 걸라이 파티에 와주신 스테이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에 빠져볼 시간이네요. 오. 2024 팬시를 들으며 파티의 마지막을 즐겨주세요. 치얼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팬시. 여보세요? 아, 마이크 생겼어. 지금 하늘 구름색은 좀빛가야 저태양 빨간 빛이 두불 같아 Tell me I'm the only one babe I fancy you
정말 많네요. 뭘 받을 줄 모르겠어요. Fancy you. 여러분, 스테이시와 함께한 My First K-pop Crush 어떠셨나요? 스테이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다고요? 스테이시의 더 많은 매력들은 K-pop on Spotify 공식 유튜브 채널과 K-pop on Spotify 비디오 팟캐스트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스테이시의 팬시는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왔어 갑자기. 베이비. 우. 아 베이비 좋다. 와, 내 리액션 되게 좋은데. 이건 뭐야? 얼굴이 아마 얼굴 되게 예뻐요. 아주 순박하다, 순박해. 더 이어서 들으시려면 여기서 들어주세요. 여기. Here! Spotify! Only on Spotify!